3, 4년차 코딩 실습의 이노베이션, 그 중에서도 홈 일렉트로닉스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홈 일렉트로닉스는 이거 구예요. 가구할 때 구. 그렇죠? 이런 뭐 지금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예. 여기에 관리, 요 홈 일렉트로닉스는 사실 이건 상위 수풀입니다. 상위 수풀이고 이 하위 수풀들이 여기 프로덕션 부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풀에서 우리가 할 건 뭐냐니까 어떤 정리를 할 거예요. 홈 일렉트로닉스 뭘 정리하느냐니까 가구인 각각 발음이 좀 새네요. 가정에서 필요한 필요한 가전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거죠. 정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가정과 많이 다릅니다. 교육도시의 가정은 기존 가정들과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니까 첫 번째는 주방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없다. 그리고 모든 비품은 공용이다. 점이 다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모품들 있죠. 소모품이라면 치약, 칫솔, 뭐 비누, 샴푸, 뭐 린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소모품들, 가정에서 쓰이는 소모품들, 휴지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공급을 합니다. 소모품을 도시가 공급.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존의 어떤 집에서 쓰는 그죠 가전들을 뭐가 필요할지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전을 정리하고 규격을 결정하는 것이 홈 일렉트로닉스. 예를 들면은 TV는 몇 인치로 할 것인지, 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선 전화, 무선 전화. 그죠? 유무선 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저기 인터폰이라고 하나요? 그 현관 앞을 비춰주는 그런 폰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 홈 일렉트로닉스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죠? 결정된 각 가전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신가 등등하고 다음에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 그리고 사용 과정 각 과정에서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요것들이 우리가 여기 홈 일렉트로닉스 이 스쿨에서 작성할 코드의 주제입니다.